너 요즘 최대의 관심사야. 너의 최대한 관심사. 이혼! 뭐? 이혼, 이혼. 이혼하려고? 내 팬티 확인한 마누라. 나 이혼 생각 중이야, 지금. 이혼하려고? 아, 그래도 너 유퀴즈 우리 회사 대표로 나가는데. 야, 그러니까 나 대박. 아, 부장님도 적극 추천했다더라고. 야, 나 진짜 소름. 아, 왜 날 추천을 했지? 너가 그래도 말 잘하고 아니, 좀 센스가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내가 유재석 씨의 진짜 팬이거든, 내가. 아, 진짜? 내 팬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조세호는 별로야. 아, 조세호는 별로인데. 아, 유재석 씨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아, 그래서 부장님이 너랑 진짜 촬영 전에 연습을 좀 해보래. 연습? 아, 진짜 나한테 퀴즈까지 써줬다니까. 아, 참, 부장님 설레발은 진짜. 또 우리 부서에서 너가 대표로 나가는 건데 잘해야 승진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를 추천했구만. 일단은 그래도 부장님이 시킨 연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야, 이 퀴즈 준비해 온 거네. 카메라 돌아가면 너가 절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 미리 좀 예행 연습하는 거지. 카메라. 아이씨. 천천히. 야, 이게 문제인 거네. 어, 이 문제를 내가 내볼게. 어떤 문제야? 이거는 속담이야. 속담 문제야. 요 속담은요, 내가 너한테 야야 하면 너도 야야 거리지만 너 존댓말 하면은 또 존댓말 하잖아. 그렇지. 요거에 맞는 속담 알지?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뭐? 얕봐. 뭘 얕봐?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보지, 바보야. 네 교통사고 났을 때요, 어 괜찮으세요? 이렇게 와봐. 들은다고. 근데 괜찮죠? 괜찮지? 한 바로 일어선다고. 이게 그런 거야. 아니, 그래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잖아. 알지, 예능. 아, 일부러? 예능. 예능 강사들로? 그래. 얕본다 이랬으면 유재석 씨, 하하하, 재밌다. 쓸 수 있네. 이걸 노린 거지. 아, 한 수 앞에 더 받네. 그렇지, 그렇지. 쓸 수 있다. 그래. 야, 오케이. 좋았어. 다음 질문 해볼게. 내리면 돼? 내려봐. 오케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월급도 올라갈 거고. 그렇지. 연봉 당연히 올라가지. 승진도 하겠지. 여기에 맞는 속담이야. 자,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아이. 골병 늘지, 고생 끝에. 아니, 아니, 고생 끝에 골병이 든다니까? 죽음이야, 죽음. 고생하면 안 돼. 아니.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래도. 예능. 당연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아, 얘는. 또 이때 유재석 씨 빵 터지고. 아, 그것도 한 수 더 받네. 그렇지, 우리 회사 빵 터지고. 아, 좋아. 아, 이런 느낌. 그렇지. 자, 다음 주문. 오케이. 우리 대표님이 맨날 얘기하는 그 말이야. 우리 같은 청순들, 청년들한테 해주는 말이야. 아프니까. 환자지. 에이. 환자지. 건강하면 청춘. 아프면 환자. 아니, 아프니까 청춘이 우리 맨날 외치잖아. 예능. 아, 예능 임마. 에휴, 다 예능감으로 하는 거지. 로스를 더 보는 거야. 내수. 아, 그래야지. 한 번 더 가볼게. 이것도 속담이야? 이건 속담이다. 서당께 3년이면? 3살이다? 에이, 3살이잖아. 서당께 3년이면 3살. 5년이면 5살. 그건 맞지. 맞잖아. 그 속담이잖아. 아이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 아, 이게 예능감. 예능이잖아. 유재석 씨 몇 번은 쓰러지겠다. 7번. 기도 막히고 그렇지, 있다가. 쓰러지지. 그럼 또 우리 회사 축가 빡. 하지마, 이 개새끼야. 그거지. 주식폭. 그렇지. 그거지. 속담 너무 쉽다, 솔직하게. 근데 이제부터 본게임이다. 자, 이거는 연상 퀴즈야. 연상?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단어를 맞추는 거야. 아, 내가 맞추면 되는 거네. 잘 듣고 생각 잘해라. 이건 진짜 본게임 같네. 내가 설명을 좀 잘해볼 테니까. 연상, 오케이. 오케이. 이 단어는 말이야.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다 같이 굶는 거야. 생식기? 뭐? 생식기? 아니. 다 있잖아. 다 들고 있는 거긴 한데. 아, 그럼 네가 말을 좀 똑바로 해봐. 자, 설명을. 자, 너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거. 담배? 어? 담배 찾니? 니코틴. 눈 뜨자마자? 난 바로 담배 찾는데. 생목에? 어어. 와, 그거 몸 많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안 좋잖아. 나빠졌구나. 그래. 아씨. 나 담배 찾아. 이게 너가 한 번한테 고민을 상담한 적 있거든. 너네 와이프가 너를 못 믿어와서. 아, 그런 게 있어. 너 잠만 자면은 이걸 확인해. 내 팬티. 뭐? 내 팬티. 네 팬티를 확인해? 확인해. 너 자고 있을 때 몰라? 가운데 부분 확인해. 왜 확인해? 몰라, 이상해 걔. 너 혹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몰라. 걔 이상해. 얼마나 믿음을 못 줘서 그런 거야. 아니, 몰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해. 나 이혼도 생각 중이야, 지금. 아유, 진짜. 야, 잠깐만, 다시. 설명 좀 제대로 하라고. 나는 설명 똑바로 하는 것 같아. 네가 이상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 너. 나. 밤마다 보는 거 뭐지? 야, 너. 그지? 그거 뭘로 봐? 눈? 에? 눈으로 보지. 아니, 입으로 볼 수 없잖아. 눈으로 보잖아. 아니, 그거를 그 눈으로 보는 거 맞는데 어떤 걸 통해서. 아, 참. 뭐. 아, 설명 좀 똑바로 하라고.
스스로 시작해 스 뭐? 스스로 시작한다고 스말로마 설명 듣고 뿌라라고 욕을 해 스마 진짜 아 설명 네가 잘해 좀 스마트폰 아니야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야? 아 좀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 스마트폰 나 충분히 쉽게 설명할 텐데 네가 이상해 이런 것 같은데 아 그걸 왜 맨날 확인해 나는 확인 안 해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정답 맞췄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밤. 아, 네가 설명을 좀 잘해봐봐. 오케이, 알았어. 너 좀 쉽게 내가 알게 설명해볼게. 자, 이거는 너가 내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내 발기 상태? 뭐? 발기 상태. 그걸 왜 확인하냐? 아니, 건강. 뭐 안 돼? 아니, 대체 바보야, 되는데. 난 그거 맨날 확인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다른 데서 설명해볼게. 자, 너 요즘 최대의 관심사야. 너의 최대한 관심사. 이혼! 뭐? 이혼, 이혼. 이혼하려고? 내 팬티 확인한 마누라. 나 이혼 생각 중이야, 지금. 이혼하려고? 아침마다 내 팬티를 확인한다니까? 이혼 안 하게 생겼어? 위자료 괜찮냐? 아, 위자료하고 난리야. 야, 주위에 뭐 청부업자 하는 거 없어? 왜, 왜? 골로 보내버리게. 아유, 참, 진짜. 너 이거 눈빛이 나가면 난리 난다. 아, 이렇게 설명, 이거는 니가 못 맞춰 이상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오르락 내리락 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오르가즘? 어? 오르가즘. 뭘 오르가즘이야? 오르가즘 맞는데? 오르락 내리락? 아니, 네 와이프가 그러던데? 아니, 당연히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니야. 너 때문에 이런 단어를 공중파에서 이렇게. 오르가즘 왜? 아니, 사람. 우리 만화 그것 때문에 또 나랑 이거. 아, 하여튼, 야, 청부고 없냐? 뭐하게, 임마. 아, 막 어떻게 하고 골라 보자. 다시 집중해봐, 지금 집중해봐. 설명을 좀 똑바로 해봐. 아씨. 아, 이걸 얘기해. 너랑 나랑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담배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이 얘기 했잖아. 국비가 가자고? 어? 나이트 가자 했잖아. 너가 가자 했잖아. 네가 가자 했잖아. 너가 짱구인 거 아는 사람이 있잖아. 아니야, 짱구는 네가 알지. 짱구 근데 잘하긴 잘해. 100%라면 100%, 100%, 100%, 100%. 그 얘기 안 해? 아이씨, 집중하라. 주로 시작해, 주. 아, 설명 왜 이렇게 못해, 주. 죽을래, 진짜. 설명 좀 제대로 해봐. 주식. 주식. 그리고 내가 잘못했니? 아, 주식. 아. 야, 아까 설명 다 쉽게 되게 해주는데, 너가 잘못했니? 아, 주식. 에이, 너가 설명을 너무. 야, 오르락 내리락 주식인데 무슨 오르가즘 얘기하고 있고. 아이, 니가 이렇게 너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알지. 아, 에이. 그래, 난 주식 때문에. 야, 잠깐 있어봐. 기다려봐. 야, 잠깐 스톱. 있어봐, 있어. 예, 부장님. 왔어. 아, 정남이 방금 같이 연습했어요. 연습했어. 예. 올라오래? 발로 올라오래. 오, 긴장된다. 야, 너 근데 이렇게 하면 난리 난다. 에이, 얘들. 너무 예능감이 야, 유재석 씨 사인받아야겠다. 가자. 오, 야, 대박. 야, 이렇게 하면 오케이.